일로 오세요. 아이고, 야. 앉으세요. 일로 정말 와요. 너무 좋네요. 일로 와요. 석가래. 예, 석가래 쫙 있고. 앉아요, 앉아요. 야, 야 뒤에 글씨도. 뭐 설마 나쁜 저건 게. 내가 쓴 거. 내가 쓴 거 아니야. 내가 쓴 거 아니에요. 앉읍시다. 옛날 집들은 이 교재상이 하나가 그럼 다 있어요, 그죠? 다 있지. 네. 그래도 이게 또 귀한 시간 내서 항례 씨가 오니까 나도 평소에 뭐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다 분야는 다르더라도 다 한 직종에 다 그렇잖아요. 우리 일하잖아. 그런데다가 저는 다 존경하는 선배님들이라. 아이고, 아이고. 예. 그래도 개그계에서는 1호 부부가 최양락 씨인가? 예. 우리가 2호고. 2호. 예.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했어? 예, 물론 제가 했어요. 제가 했는 게 그동안에 이제 같이 뭐 이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눈여겨 봤겠지. 왜 네, 눈여겨 보고 사실 그럼. 결혼 뭐 이런 거는 이제 주위 사람들이 꼭 먼저 시작하잖아요. 왜 그게 조용남이도. 네, 야 나는 왕래야. 그 제일 이쁘더라. 뭐 이러죠. 그렇게 되면 뭐, 관심 갖게 되거든. 맞아, 그래서 맞아. 어느 날 뒤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선후배한테 욕도 안 먹고 아, 저렇게 잘 여자답게 하는 애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 삼아서 너 나한테 시집 안 올래? 뭐 이제 이렇게 툭툭 던져볼거든. 근데 그랬죠. 그러니까 얘가 오빠 나는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 갈 거야. 뭐 이러더라고. 그 이튿날 바로 큰 사전 두꺼운 성경 있잖아요. 성경 두꺼운 이딴 말한 거. 신구약 있는 거. 예. 네. 아니 그 굵은 거 옆구리 다 끼고 개그맨실 딱 들어가면서 얘들아 앞으로 베드로라 불러다오. 딱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뭐 이제 갑자기야 뭐 되겠어요. 그랬다가. 그렇죠. 또 갑자기 뭐 몇 개월 지나서 이제 결혼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 선배로만 생각했지 자기는 결혼까지는 생각 안 했다. 이래가지고 또 편지로 뭐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불교로 전향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고 근데 썼던 편지거든요. 네. 그거 그때 가져오셨던 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참 별걸 다. 야,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사진, 뭐 그런 거고. 이제 이게 이제 뭐 연애 편지 뭐 한번 봐도 돼요? 아우 예쁘다. 네? 아, 미인이지. 이봐 이거 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다 쓴 거야. 편지도 쓰고 믿음. 저 그때 그러니까. 별로 약한 놈이 그 오죽했겠어요. 그런데 그 여자 마음 하나 잡으려고 그러니까 또. 움직인 거야. 이렇게. 네. 환희에 꽉 찬 그래서 가슴 벅찼던 기억이 있니 이렇게 됩니다. 요즘 내가 그렇단다. 가슴 저리도록 기쁨이 넘치고 전율이 온몸을 감싼단다. 미숙아, 나 안에 은은한 향기처럼 새벽녘 여명처럼 언제나 싱그럽게 늘 너는 내 앞에 서 있단다. 먼 길을 떠났던 나그네의 휴식처럼 이제사 다리를 펴고 팔베개를 하고 이 세상에 가장 편안하게 가장 달콤하게 커다란 꿈을 꾸어보련다. 사랑의 꿈을. 아이고. 이게 내가 생각해도
문장력은 좀 있었던 놈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이걸 보고 마음 안 울려졌겠다. 완전히 사랑에 세련하더니. 예, 아, 이게 뭐 내가 보니까 아니야 잘 썼어. 감동을 받을 만해. 그것도 다툼이라는 건 있었을 거 아니야 조금씩. 아이 말이다. 그렇지 아, 않아? 그러면 왜 여자 등에다가 뭐 오일 발라가지고 나 난리가 났었대는? 왜 여자 등에다가 뭐 오일 발라가지고 나 난리가 났었대는? 왜 남이 여자 등에 오일을 발라줘? 응? 그럴 아 그런 그게 말이야? 아니고 이제 우리랑 잘 아는 여자 탤런트 애가 혼자 와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오니까 오빠 등에 나 오일 좀 발라줘 이러니까 그거 발라줄 수 있죠? 발라줄 수 있지 그거는 발라줄 수 그거 어떻게 해? 발라달라는데 나중에 아니 여자 등에다가 오일을 발라줘? 뭐 아니 그냥 얼굴 알고 다 서로 오빠 그러고 그런다고 그걸 뭘 못하냐 엉큼하구만 사람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판단을 못한 거지 미숙 씨가 딴 남자 등에 발라줬다고 입장을 바꿨나 봐 입장을 바꿨나 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거봐 그 택도 없는 소리를 그게 말이 안 되는 그걸 어디다 대고 네. 그러니까 사람이랑 바꿔놓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걸 생각해요.